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매 낙찰가율 10년 만에 최저치 실수요 지역을 누르라 라는 제목으로 최근 낙찰가 추이 동향을 보고 나름대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 9일자 한국경제신문의 속보 경매 낙찰가율 10년 만에 최저치 업무 상업시설 21.4% 폭락 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주요 기사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9일 법원 경매 전문 업체에서 발표한 2019년 8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 8월 대비 9.5% 하락한 62.8%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3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 건수도 전달보다 소폭 감소하였고, 낙찰률은 33.9%로 10건 중약 4건이 낙찰되었으며, 평균 응찰자 수는 3.7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경기의 지표라 불리는 업무 상업시설의 낙찰가율이 21.4%로 대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한 8월 전국 최다 응찰자 상위 3건 모두 서울 아파트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사건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아파트로 무려 80명이 입찰하여 감정가의 138%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경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높은 낙찰가율은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한 투자 또는 소유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는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개별 경매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다 보니 낙찰가율만으로 지역 경기 현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업무 상업 시설에서 낙찰가율이 급락했다는 건 그만큼 경매 물건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평가가 낮아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수 있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지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본 기사를 통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전에 자주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복하여 소신 투자의 중요성과 실수요 지역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기사에서 낙찰가율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서울과 대전은 소폭이라도 상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서울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학교, 직장,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최고의 실수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도 전국적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세종시 인근에 위치하여 몇년 동안 신규 개발지인 세종으로 투자 분위기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대전이 꾸준한 실수요층으로 인하여 가격 안정성 등에서 점차 반사적 혜택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은 붐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분위기, 순간적인 인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돈을 벌려면 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옛날에는 개발 분위기, 개발 붐을 이용하여 돈을 쉽게 번 사람이 많았고, 그런 개발 정보 등을 미리 알고 투자하는 사람을 투자의 고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규 개발지에 그런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해도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익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부동산 수요는 바로 투자 인구의 유입을 의미하는데, 점점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어 수요가 감소하자 신규 개발지에서도 특히 상가 등 업무용 시설에서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된 곳이 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올린 유튜브에서도 세종시 상가 경매 반값에도 낙찰자 없다는 보도 내용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 신규 개발지는 확실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세종시의 전철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앞으로 투자 가능 지역을 신규 개발 지역 등 특정 지역 명칭을 거명하지 않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크게 따지지 말고 그저 실수요가 꾸준한 지역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도 봤듯이 그래도 전국에서 서울 쪽이 투자 지역으로 가장 낮겠지요. 그러나 서울 수도권은 투자 단가가 전반적으로 지방보다 비싼 경향이 있다 보니 하나의 물건에 지방보다 많은 자금을 준비하여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서울 수도권보다 가격이 싼 경향이 있으니 하나의 물건에 서울보다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울에 하나를 살 돈을 가지고 지방에서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을 살 수도 있어 위험이 분산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투자 지역은 개인 성향까지 감안하여 서울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본인 여건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기사에서 보여진 대로 실수요가 꾸준한 지역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가율 10년 만에 최저치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실수요 지역을 노려라 라는 내용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9회차 유튜브 최근 신규 개발지역 아파트 상가 투자의 실상 파헤치기 40회차 상가 경매 반값에도 낙찰자 없다 세종시 상가 경매 관련 개발지역 투자 점검 그리고 65회차 경매 전문가가 본 하반기 경매 투자 전략 홍보성 기사에도 진주가 있다 소신 투자의 중요성 재정리해서 실수요 지역 투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